네, 덥다는 말만 들어도 짜증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시원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얼음과 하루를 보내며 더위를 잊고 이 무더위 특수를 누리고 있는 얼음 공장 현장을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얗고 투명한 얼음이 쏟아집니다. 차갑게 얼려진 얼음이 만들어져 나오고 녹기 전에 재빨리 냉동고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갓 만들어진 얼음덩이는 창고로 옮겨져 차곡차곡 쌓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얼음을 찾는 곳이 많아지면서 최근 이곳의 판매량은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직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갑자기 더워져서 평소보다 한 두 배 정도 얼음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주말 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에 바깥 기온은 30도를 넘어섰지만 이곳 얼음 창고는 영하 9도에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48시간 동안 얼린 얼음이 칵테일용으로 변신해 포장됩니다. 이후 얼음은 도매업자를 거쳐 인근 음식점이나 시장에 공급됩니다. 폭염 속에 진열된 상품이 상할까 염려하던 상인들은 배송된 얼음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얼음도 평소 때보다 3배 이상 더 쓰고요. 그러지 않으면 생선 신선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 3배 이상 씁니다. 얼음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폭염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얼음 공장. 온종일 얼음과 함께 지내는 이들은 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